안녕하세요. 이커머스에서 네이버와 쿠팡이 더 강해졌습니다. 이커머스에서 네이버와 쿠팡을 합치면 점유율이 거의 40%가량 된다고 합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커머스가 고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쿠팡은 2022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1,037억 원을 보였습니다. 로켓 배송을 도입한 이후에 첫 흑자를 낸 건데요. 2022년 3분기 매출도 6조 8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%가 증가했습니다. 국내 온라인 유통 성장률이 12%인데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이죠. 네이버도 이커머스가 많이 커졌습니다. 네이버에서 이커머스 부문 매출이 4,583억 원, 전년 동기 대비 19%가 증가했답니다.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 곳 전체의 매출은 10조 5천억입니다. 이커머스, 그리고 멤버십, 중계, 판매 등이 포함되는 전체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이죠. 이렇게 보면 네이버 쇼핑과 쿠팡이 사실상 점유율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2021년에는 쿠팡이 점유율이 한 13%, 네이버 쇼핑이 한17% 정도 합쳐서 한30% 가량 됐습니다. 올해는 대략 한10% 가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. 근데 반면에 SSG닷컴, 롯데온, 유메프, 팀원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좀 줄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쿠팡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로켓 배송. 오늘 저녁에 주문해도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, 네이버는 우리가 보통 네이버가 이제 검색 엔진으로서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죠. 상품을 검색할 때, 아니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물을 때, 뉴스를 볼 때, 이래저래 할때 상당 부분 네이버를 이용하죠.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서 제품을 찾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. 네이버는 뭐 이커머스 채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네이버 쇼핑의 매출 볼륨을 봤을 때 10조 5천억이 거래액이잖아요. 사실상 검색 엔진이 아니라 쇼핑몰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네이버의 가격 비교 검색, 그리고 상품들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행동 패턴,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사실상 뭐 11번가나 지마켓이나 유메프나 팀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커머스 매출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?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체제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? 사실상 계속 갈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.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IPO, 기업 공개나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는 11번가, 마켓컬리, 오아시스 마켓 이런 쪽은 사실 IPO를 해서 좀 흥행을 일으키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. 많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 관련해 가지고도 투자를 하고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 내려고 하죠.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금융 쪽에도 뛰어들죠.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론을 해주고 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판매 업체들, 중소업체들에게는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금리의 혜택을 주고 뭐 이래저래 이제 하면서 자체적인 거의 금융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. 이러한 것들을 볼때 네이버와 쿠팡이 아닌 나머지 기업들은 되게 고전할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뭐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다 모아놓고 뭐 채널 없는 데가 없잖아요. 백화점 있죠, 홈쇼핑 있죠, 마트 있죠, 슈퍼마켓 있죠.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없는 거 없는 모든 채널을 다 가지고 있고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데리고 가장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데가 어딥니까? 롯데온. 사실상 제일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. 거기 있는 인력이 멍청하냐? 아니죠. 뛰어나죠. 채널들, 시장에서 각 영역별로 뛰어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는 건 누구 잘못이다?
롯데에 있는 경영진들의 잘못이다 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. 사실상 롯데라고 하는 그룹에, 기업에 경영진들이 제일 무능하고 제일 멍청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이고요. 뭐 나머지 기업들은, 나머지 이커머스 기업들은 사실상 뭐 시장을 리딩해 갔을 수만한 그런 카테고리 킬러 아니면 킬러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좀 여전히 지지부진한 걸로 보여집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온라인 쇼핑이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봐야 됩니다. 왜 그렇겠습니까? 왜 매력적이겠습니까?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쿠팡의 로켓 배송, 원하는 시점보다 좀 더 빨리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, 네이버, 뭐 많은 상품들을 검색해서 어느 쪽이 더 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,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. 뭐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평가를 유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 유통, 온라인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2022년에 거래액이 211조라고 하는데 2023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? 230조, 250조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. 확실한 건 재래시장이나 오프라인 대형마트나 저기 면세점이나 뭐 이런 쪽이 점점 이제 더 매출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가게에 이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점점 줄어들잖아요. 물가는 오르고 뭐 쓸 수 있는 뭐 가게 사정은 더 빡빡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온라인 유통,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하는 게 생활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확실한 건 뭐다? 온라인 쇼핑도 손품을 팔아야 되더라는 거죠. 손으로. 좀 더 잘 검색하고 가격을 이제 내가 주로 사는 우리 집에서 주로 사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가격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다가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면 좀 미리 쌓아놓고 살 물건들 아니면 필요한 만큼 조금씩 소량으로 구매할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쇼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뭐 이제는 무조건 쿠팡만 이용해야 된다, 무조건 11번가만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. 언제든지 뭐 체리 컨슈머라고 이야기하죠. 체리 슈머라고. 여기에서 구매하고 저기서 구매하고 돌아다니면서 과거 일본에서 오프라인에서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샀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다 회원가입해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싼 것만 골라서 사는 이런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모습들을 참고하시면 우리의 가게 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